안녕하세요. 상상 그리다 필름 상상댄입니다. 오늘은 조명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. 출시된 지는 좀 꽤 오래된 조명입니다.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5년, 10년이 된 건 아니고요. 2021년도에 출시된 조명인데요.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보통 표면에 균일하게 빛을 내는 면 광원, 대표적으로 룩스패드를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. 가격도 저렴하기도 하고 가볍기도 해서요. 지금 소개해드리는 조명의 이름은 난라이트 포르자 60입니다. 점 광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가격면에서는 룩스패드보다는 비싸긴 합니다만 영상 제작 시 조명에 조금 더 신경을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선택하시면 좋은 조명입니다. 저는 이 조명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요. 물론 저는 조금 더 센 광량으로 연출을 기본으로 하기에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촬영할 때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그리고 제 방에서 큰 부담 없이 간단하게 설치하며 사용할 때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. 포르자 60 시리즈는 60, 60B, 60C가 있는데요. 지금 소개해드리는 조명은 기본 조명 60입니다. 아마 60A라고도 하는 것 같아요. 태양빛과 같은 주광만 나오고요. 다른 모델들의 경우에는 뭐 텅스텐 조명, 컬러 조명까지 선택해서 나올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물론 그만큼 가격은 비싸지겠죠. 포르자 60의 경우에는 다양하게 활용하시려면 조명 앞에 다는 소프트박스까지 구매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그렇게 하면 35에서 40만원 정도 가격이 될 것 같습니다. 삼각대 포함해서요. 또 가격이 비싸지만 악세사리로 프로젝션 어태치먼트라는 제품을 앞쪽에 조명 앞쪽에 달게 되면 다양한 형태의 빛의 모양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선생님들께서 많이 사용하시는 룩스패드와의 큰 차이점은 조명의 밝기가 룩스패드보다 훨씬 밝다는 점과 소프트박스 사용 유무에 따라서 하드한 라이트 그리고 소프트한 라이트를 상황에 맞게 연출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. 학생 영화나 학급 영화 촬영 시에 빛으로 상황 연출을 할 수 있다는 점이죠. 그리고 조명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. 빛의 밝기를 조절해 주는 것은 기본이고요. 조명의 플래시 기능, 폭풍 기능, 뭐 TV 기능, 고장난 전구의 효과 같은 것들이 내장되어 있어서 카메라는 주인공을 찍거나 공간을 찍으면서 조명을 틀어주게 되면 조금 더 폭넓은 연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동안 룩스패드와 같은 면 광원만 사용해 보신 선생님이시라면 포르자 60과 같은 점광원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또 다른 색다른 연출을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오늘은 간단하게 포르자 60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. 감사합니다. 상상 그리다 필름이었습니다.